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뉴스입니다.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마련됐는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답변은 배제된 말 그대로 설명회만 열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비판적 입장에 피켓을 든 주민들. 설명회장에 들어가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소란을 안 피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200석 정도의 강당을 절반도 못 채운 채 시작된 구룡마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 SH는 자연생태와 대기, 수질과 생활환경 등 분야별 현황과 환경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질의 답변 시간. 개발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인가가 올 12월 안에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01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언제쯤 시점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발표 자료상에는 지금 18년도로 해서 일단 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정책 비판과 세대수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사용가치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의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SH는 설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단수의 세대수, 분양 세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늘어났고 주민수는 그만큼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나 보상금이 걱정되는 시기들 그런 분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가 관련된 말씀드릴 것이고 그 과정을 획책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협의하겠다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1,100여 가구 가운데 200가구 정도만 이주를 마친 구룡마을.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반대 의견은 뒤로한 채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혁배입니다.